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서론이에요. 서론. 교회가 뭔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교회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빼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빼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지옥 가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후로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빼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나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감옥 밖에서 나왔고 이제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집어서 나오라고 하셨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나? Chắc bằng dễ bị mối tiếc cười mà ta hãy mắc ra kiếm chắc chưa được nhiều.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admin lại khan ấy thì admin hãy phải đi. 내가 남자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박씨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박씨. 박 Park. 한국 사람이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착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선택하지 않고 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선택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디도 선택하셨고 또 스라이닌도 선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본론에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까 라디한테 내가 설명했죠. 교회 건물은 눈에 보이지만 이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몸이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은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왼손은 스라이닌, 오른손은 라디. 왼쪽 다리는 박내 데이빗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첫 번째로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 프레비히 다 예음 그 다 프네는 그 민 프레비히 나 탐 럽본 럽본 바 예음 능 캄보디아에도 프놈펜에도 교회가 있죠. 네 프놈펜 그 민 프레비히 다 농공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네 농공 그 민 프레비히 다 우리는 상인동인데 대구 상인동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도배지 내 큰옹 남반 대구 상인동 거미 브라비히 무이다. 그런 지역의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타네 땀 남반 니무이 니무이 는 게 하여 브라비히 땀 남반 는. 그럼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 전 하대만 집 브라힘 자 브라옹 상성 브라비히 내 땀 남반 무이 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안산성 프레비히는 답배 능 아오이 티누 바카 담능 라 아오이 담번 티누 스콰 담능 라. 흑암 속에 있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타 티 근라인 다이 뽑뻬잉 택 다오이 스크레 응긋 다이 민 내 담번 능 그냥 프레 안산성 프레비히는 마 답배 아이 숭크루 담번 능.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비담 능 남번 어느 프로젝트 꽌 능 민 문우 문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반 제피 무이니. 한 지역 그 지역이 안전하려면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좋다. 그 관 계획 하 ໃນ ក្នុង តំបន់ 1 ជាជាង មាន ប៉ូលីស 100 កន្លែង អញ្ចឹង សູ້ ឲ្យ មាន ព្រះវិហារ 1 កន្លែង ដើម្បី ឲ្យ តំបន់ នឹង មាន សុវត្ថិភាព គេមាន ថា ព្រះវិហារ 1 កន្លែង គឺ ល្អ ជាង មាន ល្អ ជាង មាន ប៉ូលីស 100 កន្លែង គាត់ និយាយ ចឹង វិញ្ញាណ경찰서는 도둑놈을 잡잖아요 아이 그 포플링은 그 꽉 잡대 짜오 돼. 근데 교회는 도둑놈을 착하게 변화시켜요. 근데 꽉 이제 다 프레비히는 그 지티 근라인 농가 다 범플롱 브라이 짜오는 아이루는 아이 만 러어 좀 들어.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전 프레비히 그 중간인데. 눈에 안 보이지만 지역에는 사탄 흑암 권세가 있어요. 그ើមិនអាចមើលឃើញនៅក្នុងក្តីក៏ប៉ុន្តែនៅក្នុងតំបន់នឹងគឺមានអំណាចនៃវិញ្ញាណអរិយសត្វតាំងដែលវាគ្របនៅក្នុងទីកន្លែងហ្នឹង. 우리 지금 하나 교회에 맞은편에 보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쟁 프라비히 하나 로아이 ហ្នឹង នៅ សាង អ៊ី ហ្នឹង នៅ ទល់ មុខ ហ្នឹង មាន롯데 មួយ. 자 롯데 근데 옛날에 지금 여기 상인동에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가비 몬능 네 덤본 상인 능 그 민 가 부투게. 인정 투 아이 무 슬랍 잘 안 돼.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봤어요. 인정 네 네트워크 안에 사 롯데 능 게 틀럭 큰 크마우 잘은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배다 프레비히 하나는 잡담 상상 느티 덤번 상 있는 잡다에 포케 랭 큰 크마우는. 그러니까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죠. 인정정 아드당타នៅទីតំបន់ភូមិភាគ 1 បើសិនជាមានព្រះវិហារសាងសង់នៅទីនោះពិតជាសំខាន់មែនតើ.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교회가 있어요. 인정 ចំណុច ទី 2 នឹងគឺមានថាព្រះវិហារជាលក្ខណៈគ្រួសារ. 중국에는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는 그럼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체크해요. 정 너희 라타바케는 모든 알크루 공부에 아티바이는 게 들어가 차이 차이로 땅 그다 내가 아티바이는 선.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면 타크루 공부에 들어가는 거 아티바이 비어 왜 꽂장 아티바이 바니.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많이 해요. 2000년 전에 로마라는 나라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어떤 증언은 그 미치밥 모이타네 나주 예수께는 승납자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숨어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국회 등언은 국회 법무클리는 부대 하이 국회 농클리는 파임공 부대. 그런데 숨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후대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그 북계 놈이 루익 룸 그니에 트바이 먹고 먹는 것 때, 반대 베이로이 시남 그라이 그어북어 북계 몽리 곤차이케 먹는 것 때, 하이 베이로이 시남 그라이 그 북대 티크롱 룸 클라이지 티크롱 크리스틴 주르브레. 이렇게 가정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살릴 수 있어요. 자, 이까지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을 만들면 꼭 이런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금탄은 우리 집도 그냥 내가 사는 집이지만 나는 우리 집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 237 나라에 제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지내면서 훈련도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이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